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한 주가 또 금방 갔어요. 요즘은 진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여러분들도 정말 많은 어떠한 생각과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너무 힘드셨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금요일날 굉장히 빠른 반등이 나왔는데 아마 쇼커버링에 따른 반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쇼커버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매도, 쉽게 얘기하면 주식이 하락할 걸 예상해서 매도를 칩니다. 없을 공짜죠. 빌공짜 매도를 쳤다가 이 정도 주식이 하락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실어도 되겠다라고 했던 기관 혹은 외국인들이 좀 청산을 하면서 즉 주식을 다시 사주면서 주가가 좀 큰 종목 위주로 반등이 먼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 종목은 소외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데 순환매예요. 쇼커버링은. 즉 큰 주식이 가고 나서 또 작은 주식 가고 큰 주식 가고 나서 작은 주식 가는데 이러다가 이제 큰 주식이 박스권에 들어가게 되면 또 작은 주식이 빠르게 또 상승하는 그런 구조를 보이긴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많은 부분들을 준비했는데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적혀 있습니다. 샵 3772 신대가로 문자 전송을 하시거나 QR코드 전송 후 채널 추가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또 다양한 부분들 여러분들 혜택을 받아볼 수 있고 또 강연에 대한 이슈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매주 일요일 저녁 강연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포털에다가 신대가 홈페이지 검색하시게 되면 관련된 내용들 받아보실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할 내용 지지포착법입니다. 지지포착법. 많은 부분들 고민하실 것 같은데 자 지지 버틸고 끊여서 무너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지지인데 이 지지포착법이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포착법의 매매법 네 가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파동의 시작점과 끝점을 파악한다. 상승을 하게 되면 주가는 이렇게 파동이 만들어집니다. 이 시작점과 끝점을 파악하고 나서 자 조정 50% 구간과 조정 75% 구간 그러니까 여기가 25%겠죠. 역수로 계산하면 이 구간에서 가격적 메리트가 발생을 하는데 과거의 흐름을 보고 나서 지지 구간에 적극적인 매수를 한다는 건 뭐냐면 과거에 이러한 지지 구간이 나왔을 경우에 이 구간과 이런 어떤 로직 구간에서 공통적인 분수가 나왔을 때 지키려고 하다 무너진 거잖아요. 그럼 이 자리는 왜 지켰어야 될까요? 뭔가 이슈가 있었고 이야기가 있었고 합리적인 타당값이 있었던 거죠. 무너졌지만 다시 올라왔고 다시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상단에 과거 지지구간은 또 저항이 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또 지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상단 부분은 또 올라가다가 저항이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단기 매도를 고려한다. 자 지지구간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였던 의사구간이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거의 주가 이렇게 지지가 됐다는 것은 적극적인 또 의사구간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종목을 보면서 좀 백문이 불여일견 내용을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삼성전자라는 기업이에요. 글로벌 반도체 전자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드리냐. 삼성전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뭐예요, 그러면? 원포인트로 말씀 못 드려요. 삼성전자는 뭐라고요? 글로벌 반도체 전자기업. 반도체 기업이기도 하고, 전자기업도 하지만, 넘버원.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회사다라고 표현을 드릴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사이클은 우리가 이제 최저 2018년도에 코로나의 사이클로 좀 중심을 잡아놨는데, 그 2020년도에 한번 나왔지만, 여기가 코로나 사이클이었고, 그 전에 최저값을 잡았습니다. 왜냐면, 원파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가 주가 기준으로 상승을 하게 된 걸 구조를 보면, 약 3만 한 5천 원, 5, 6천 원, 7천 원 부분인데, 그냥 3만 7천 원을 잡읍시다. 3만 7천 원에서. 9만 7천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3만 7천 원에서 9만 7천 원까지 상승을 했으면 약 2.5배에서 3배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왔고 적게는 2.5배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주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주가가 빠집니다. 빠지는데 어떻게 빠지냐? 자, 흐름이 정말 영락없이 빠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원파동으로 했을 때 여기가 100% 구간, 여기가 75% 구간, 여기가 50% 구간, 25% 구간, 0% 구간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요 포인트나 요 포인트에서 지지가 됐던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럼 과거에 삼성전자가 어디서 지지가 한번 됐냐면 6만 8천 원을 지키려고 7만 원을 안 깨려고 노력했던 경우가 한번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를 보니까 6만 6천 원에 한 번 더, 정정하겠습니다. 5만 6천 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 5만 6천 원에서 5만 원 구간에서는 반발 매수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지지 구간 여기서 좀 보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박스 트레이딩을 해서는 5만 6천 원에서 6만 8천 원 트레이딩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겠죠. 자, 근데 삼성전자가 왜 무너졌나 봅시다. 삼성전자를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단가를 보니 뭐 7만 얼마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8만 원대 갖고 있었다고 정리를 해볼게요. 8만 원대 많은 분들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더라. 뭐 8만 5천 원, 9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30% 조정을 받으면 30% 조정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정말 큰 조정을 그 큰 기업들은 조정을 받는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83에 24니까 5만 6천 원이 저항이 되게 됩니다. 5만 6천 원. 자, 5만 6천 원이 저항이 되게 되면은 지금 이 부근이죠. 5만 6천 원 부근이 요 부근이 저항이 지지가 되겠죠. 그래서 5만 6천 원 부근까지 내려오게 되니까 다 쓸려 내려간 거죠. 왜 그러냐?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용담보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담보비율. 신용비율이 높으면 어떤 부분이 있냐. 내가 그 담보비율 뭐 140%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돈을 빌렸는데 요 정도는 유지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2억을 빌렸으면 내가 1억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2억을 빌렸어요. 그럼 1억 4천은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신용을 풀로 해가지고 빌렸던 사람들이 담보가 되면 아침에 그냥 반대매매라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반대매매가 쏟아지니까 여기서 지금 가장 힘들었던 게 6만 원 깨지면서 투매가 막 쏟아진 거예요. 왜 8만 원대 샀던 사람들이 30% 정도 하락 그랬는데 거기에 CFD를 썼거나 CFD는 특정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 건데 거기에 쏟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가격에서 제가 이제 이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흐름을 체크해 보려고 하면 주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들이 만들어지는 구간이죠, 사실은. 여기서부터 부담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4만 5천 원에서 5만 6천 원을 간다 하더라도 이런 지지 구간에서는 부담은 없지만 시총이 높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좀 어떤 그 포지션적인 부분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올라감으로써 원래 월, 화, 수, 목, 금인데 어제 급락이 나왔죠. 만약에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주가가 버틴다면은 오히려 시장은 어느 정도로 이제는 급락적인 부분들은 좀 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시장에서 지금 제가 이제 정정할게요. 25조의 시장이 신용이 있었는데 이 신용이 지금 15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죠? 아니죠. 정정하게 18조까지 떨어졌습니다. 19조, 정확하게 19조까지 떨어졌는데 과거의 신용은 한 15조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한 4조 차이가 있는데 이 4조는 언제든지 변동성 10% 잡으면 16.5조, 그러니까 17조, 약 2조 정도의 신용이 만약에 더 빠진다라고 하면 더 이상 뭐 이제 투매에 대한 우려감도 많이 사라지죠. 근데 그 신용이라는 게 꼭 떨어질 때만 없어지는 건 아니라 이번에 올라가면 다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신용을 정리하려고 그러겠죠. 신용에 대한 무서움은 알았으니까. 물론 올라감에 있어서 또 이제 시장이 돌아서는구나 하고 신용을 살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는 신용이라든지 뭐 CFD 계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은 충분히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 SK하이닉스라는 종목을 또 볼게요. SK하이닉스가 5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갔죠. 6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갔는데 주가 상황으로 보게 되면 6만 원에서 한 10만 원 밑으로까지 빠졌고 또 올라갔다 또 빠졌습니다. 그죠?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근데 제가 지금 시총 순위로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위 코스피 10개랑 그 다음에 코스닥 3개 정도로 여러분들 할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13개 정도 기업밖에는 못 볼 것 같아요. 가장 궁금한 것들이잖아요, 사실.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사실 이제 DDR5라는 걸로 이게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비메모리도 하고 있지만 그 램 중에 DDR5라고 있습니다. DDR5라는 게 이제 CPU, 인텔에서 CPU로 바꿔버리니까 거기에 맞게끔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넓힐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DDR, 램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DDR5가 굉장히 효율성 있는, 인텔에서도 쓸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5만 원, 6만 원,
야, 5만 7천 원부터 15만 원까지 상승을 하니까 2배에서 3배, 똑같이 한 2.5배 상승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워낙 좋잖아요. 실적도 좋고 내용도 좋고 펀더멘털 좋은데 왜 빠져요? 시장의 유동성 부족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나쁜 게 아니에요. SK하이닉스는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나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은 신용이고 뭐고 다 들어온 거죠. 15만 원에 들어와가지고 이것도 이제 반 정도, 30% 정도 하락을 하게 되고 반발 매수세가 나와서 아유 너무 좋다며 디램이라며 하면서 시장 올라가면서 일부 좀 상승을 하다가 시장 다시 빠지니까 본전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턴어라운드 한 건데,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여력은 있어요. 삼성전자보다. 근데 어차피 반도체가 좋으니까 여기를 안 닿으려고 노력을 하겠는데 지금 지지탱 7만 8천 원, 7만 원 정도까지 열려 있기는 해요, 사실. 근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는 봅니다. 왜냐면 어쨌든 여기는 이제 걸리는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걸리는 자리가 뭐라고요? 원래 과거에 지지되었던 자리가 무너지면 다시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이 지지됐던 자리는 다시 지지하려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 자리는 어떤 소중한 포인트라든지 어떤 키포인트적인 자리들로 많이 잡히니까. 자, 그러면 그 구조 상황에서 자 찍었어요. 찍었는데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7만 8천 원에서 7만 원 구간, 요 두 구간에서 지금 지지대가 형성이 돼 있고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굳이 이제 포인트적으로 이렇다라는 얘기고,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시총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100조. 제가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이 2등인데 왜 LG에너지솔루션을 빴습니까? 아직 성숙되지 않았어요. 야생마 같아. 왜? 분할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신규 상장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물적 분할에서 LG에너지, LG화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차트가 몇 개 없어요. 차트가 없다라는 거는 기준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LG에너지 솔루션은 배제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차트가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이게 주봉 기준이에요. 지금 보는 거는.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조금 여력은 있어요. 사실 한 10% 정도의 하락 여력은 있지만 다른 것들이 올라가게 되고 어느 정도 멈춰준다면 이것들도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 좋아요. 종목 좋은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단순히 투매 물량에 대한 구조라든지 어떤 반발 매수세 때문에 그러는 거지. SK하이닉스는 나중에 어쨌든 우리가 뭐 메타버스가 되든 뭐 자율주행이 되든 뭐 기타 등등이 되더라도 항상 핵심 메모리 반도체는 필요하니까 그 과정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삼바죠. 삼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이게 이제 시총 4위에 해당됩니다. 시총 4위. 세계 1위 CMO 기업인데 안 빠졌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드렸죠. 제약바이오에서 CMO, CDMO 하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약바이오 플러스 제조업 하면 최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최강이죠. 삼성바이오에서 주가도 안 빠져요. 자, 2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약 4배가 상승을 하죠. 더 많은 상승을 보였어요. 약간 사이클보다는 시세가 좋죠. 4배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0% 조정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 25% 조정밖에 안 갔어요. 굉장히 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히 이제는 뭐 백신에 대한 니즈도 있겠지만 결국 CMO, CDMO라는 건 얼마든지 어떻게 우리나라 제조업 인정해 주잖아요. 그죠? 삼성전자의 어떠한 그런 그 필드적인 능력과 그 영업 능력과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제약바이오 기술이 합쳐지다 보니 기업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시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덜 빠지는 겁니다. 왜?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도 CDMO나 뭐 CMO, 즉 매뉴팩처링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그 제약사에서 주문을 해갖고 오면 그 주문에 따라서 약을 제조하는 것을 우리가 CMO, CDMO라고 합니다. 약을 제조하는데 거기다 의견을 집어넣으면, 디벨롭을 집어넣으면 CDMO고 디벨롭을 집어넣지 않으면 CMO인 거예요. 그 매뉴팩처링만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약을 딱 갖고 와서 딱 진행을 하니까 지지대 70만 원대가 지지대가 보이는 거고 50% 위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사이클에 대해서는 지금도 긍정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원래 꿈은 뭐였냐면 암입니다. 암정복의 꿈, 임상 3상 돌파의 꿈이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만 주가가 갔죠. 제약바이오는 원래 임상 과정마다 이상에서 라이선스하우스라든 임상 3상을 하든 임상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는 새로운 열풍이 또 불 수 있다. 그 신약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고 뭐 혹은 바이오 시밀러라는 건 복제약입니다. 복제약을 갖고 진행하는 것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기를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분간 시총이 너무 높으니까. 다만 하단이 좀 닫히면서 이런 자리. 원래는 이게 40만 원 정도에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는 안 왔으면 좋겠죠. 어쨌든 잘 버텨내고 있다는 것이 대단하지만 지금 타이밍에서 뭐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의 위치는
아니라고 보여줘요. 다만 들고 있는 분들 손실이 큰 분들이 없으실 것 같아서 좀 유동성 있게 어느 정도 올라오면 매도를 하셨다가 또 내려오면 매수하고 오히려 좀 박스권 매매가 가능할 수 있고 매력적인 구간은 70만 원과 36만 2천 원이 지지대로 잡히더라. 근데 이게 너무 미치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무너지진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무너지면 64만 원을 지켜야지만 여기가 무너지면 여기까지 하방이 열려버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인지하고 접근하시자. 제가 오늘 계속 강의 드린 거는 뭐예요? 지지 포인트를 잡아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입니다. 제가 LG에너지 솔루션을 스킵한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LG화학에서 무적 분할한 게 LG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LG화학에서 이제 인적이 있고 물적이 있는데 인적이라는 건 상장사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근데 물적이라는 건 이제 상하관계라고 해서 여기 LG화학이 있고 여기 LG에너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근데 LG화학이 이렇게 LG에너지 솔루션을 이렇게 그 물적 분할로 해서 회사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가 상장을 하게 되면 이게 물적 분할이 안 좋은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지분이 또 나눠져요. 지분이 나눠지니까 이게 스트레스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LG화학 같은 경우 23만 원에서 105만 원까지 딱 5배 갔죠. 4배 갔네요.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총 낮은 것들이 그 탄력도가 좋은 거죠. 자금력이 그렇게 크게 유용하게 움직여지지 않으니. 근데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리스크는 LG에너지 솔루션의 분사 이슈가 있는 거죠. 분사가 되면서 그 부분이 단순히 온전한 수익이 아닌 분리된 수익으로 나눠졌다라는 거고.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가 이제 주가 상황으로 보게 되면 44, 5만 원 정도가 되니까 60% 정도까지 주가가 빠졌는데 자, 지지대 구간은 30만 원까지도 보여지고 여기 60만 원을 지켰어야 했는데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저항이 60만 원에 있고 80만 원에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저는 마음으로는요, 언제든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구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지지대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 자리를 지키려고 했잖아요. 어떻게? 여기가 다 지키려고 했던 게 80만 원 자리예요. 근데 거기가 무너지고 나서 다시 이제 이전선. 전선 이전선이 뭐냐면, 60만 원대였죠. 여기. 그래서 3전선은 뭐예요? 30만 원. 이 자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죠. 근데 안 오는 게 낫죠? 제발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5%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길쭉 반등이 나온 거죠. 근데 저항이 어디서 60만 원에서 부딪히는 거죠? 거기가 이제 방어선이 2차 방어선이었으니까. 최종 방어선은 80만 원이 아니라 1차 방어선이 80만 원이었는데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거 뭐냐? 유동성 부족이에요. 어떻게 될 거냐면 시장이 작년에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1년을 하락하면 하락을 하면 색칠한 걸 하락으로 볼게요. 자, 2년을 상승한다고 그랬죠. 2년을 상승하고 나서 다시 1년을 아니 죄송합니다. 정정. 아, 맞죠. 2년을 상승하고 나서 1년을 하락하고 그 다음에 5년을, 5에서 6년을 횡보하고, 그 다음에 2에서 3년을 상승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락을 맞는 건데, 다시 깨끗하게 그려볼게요. 이게 항상 루틴이더라고요. 대한민국만, 전 세계가. 자, 다시 색칠. 자, 그려볼게요. 다시 깔끔하게 그려봅시다. 자, 하락을 하는데, 하락은 색깔을 칠한 거라고 했습니다. 하락을 했어요. 하락하고 다음에 2년 상승합니다. 2년 상승하고 나서, 자, 2년 상승하러 다시 1년 하락합니다. 그죠? 1년 하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5에서 6년을 횡보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2에서 3년을 상승합니다. 이게 사이클이에요, 주식에서. 그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국면은 여기죠. 그럼 5에서 6년을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봐요, 시장이. 그럼 5에서 6년이 횡보가 클 때는 중소형주들이 상승을 합니다. 중소형주들이 상승을 하고, 2에서 3년을 하는 동안은 대형주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 사이클에서는 이 2에서 3년 하는 대형주 상승 로직이었죠. 그리고 이 대형주 상승 요 로직과 하락하고 나서 다시 2년 상승하는 요런 로직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때 이제 삼성전자가 간 거죠. 삼성전자가 그 큰 시총 높은 종목들이 간 거고 지금은 이 국면이고 이제는 중소형주들이 갈 수 있는 사이클이 다시 돌았다. 그러니까 중소형주 갈 수 있는 사이클 원래 제일 깁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총 높은 종목들은 좀 매매 트레이딩을 하면서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요것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이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포털 플랫폼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죠. 근데 플랫폼은 정말 빅데이터에서 굉장히 필요한 핵심 요소와 요인이에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포털입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네이버와 카카오, 그 다음이죠, 과거에. 포털들이 거의 상위권을 다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거의 뭐죠? 우리가 앱, 그 문자 서비스라고 할까요? 채팅 서비스, 문자 채팅 서비스의 독점 업체고.
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주가가 정말 많이 갔습니다. 10만 원짜리가 46만 원, 그러니까 4배씩 갔어요, 일반적으로. 4배씩 가고 나서 내려온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2분의 1배 내려왔는데 원래 지켰어야 되는 게 27만 5천 원에 지킬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공매나 그다음에 그 신용적인 부분들만 약지 않았으면 전 27만 5천 원이 네이버의 반등자리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깨져버린 거죠. 깨지니까 이제 50% 구간에서 깨지니까 더 흘러내려서 25% 구간까지 오려고 하는데 반발 매수세가 나온 거죠. 현실적으로는 75%, 20만 원 구간에서 강력한 순매수 포지션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도 시총이 높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러면 이 전선이 뚫리면 저항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1차 전선이 뚫려가지고 여기 요새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요새를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면 요새를 이쁘게 해서 적이 막 쳐들어와. 여기 총싸움 딱딱 잡고 퉁퉁퉁퉁 막 총싸움 하는 거죠. 총싸움 하는 건데 여기가 깨졌어요. 그럼 이제 여기 적군이 들고 있겠죠, 이제는. 적군이 들고 있으니까 여기가 들어오면 이게 수복하기 쉬워요, 어려요? 수복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떠한 진지를 구축을 하는데 진지 구축이 뺏기면 그 진지는 요새가 돼서 오히려 적들에게 유리한 노직으로 바뀐다고요.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그러면 진지가 무너지고 나서는 훅 밀려 내려오다가 진지를 공략하는 거. 진지를 공략해가지고 쭉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충분히 여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37만 5천 원까지 올라가는데 분명한 거는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냐. 여기를 못 뚫으면 여기가 저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은 여기서 이루어지겠고. 그다음에 이것도 시총이 높다라는 거예요. 네이버도 분할로 접근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이 37만 5천 원이 쉽지만은 않은 구조예요, 지금은. 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제페토라든지 지금 다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저는 IMF를 겪고 나서 주가를 올렸던 원동력은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IFRS라고 봅니다. 국제표준회계 기준. 이것 때문에 약이자 독이 됐고 독이자 약이 됐는데 외국인들이 유입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럼 IMF는 IFRS를 통해서 수급이 새롭게 변환되는 구조를 만들었다면 리먼 사태는 이제 IB,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비즈니스 투자 혹은 정크 펀드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알려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있었냐면 투명성. IFRS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전 세계에 오픈해주는 구조였다면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투명성과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해주면서 이 시장을 올렸어요. IB 리스크를 얘기해주면서. 그러면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는 무얼로 주가가 다시 끌고 갈 거냐? 항상 딱 그 명분이 있거든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신사업으로 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신사업이 많이 나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신사업 중에 제가 알았어요. 이스라엘, 메타버스, 제약바이오의 UAM까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그중에 중소형주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주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페토, 메타버스잖아요, 그죠? 그리고 포탈, 빅데이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어떤 데이터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가 관리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네이버와 함께 보실 수 있는 것이 이제 삼성 SDI라는 건데 이제 2차 전지죠. 삼성 SDI가 원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2차전지 대장주 1등, 삼성 2차전지 대장주 2등, 3등은 뭐죠? SK이노베이션이죠. 근데 삼성 SDI 기술력은 절대로 어디 못지않게 전 뛰어나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삼성그룹이고 SDI의 기본 포메이션은 뭐였냐면 그 핸드폰에 2차전지가 가장 중요한 충전해가지고 쓰는 거 2차전지. 그러니까 2차전지를 우리가 전기차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2차전지의 어떠한 그 큰 배터리, 그리고 용량과 고난이도 기술이 2차전지가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1차전지는 뭐예요? 1차전지는 한 번 쓰고 마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 사가지고 뭐 시계에 집어넣고 시계가 끝나면 끝나는 게 1차전지고. 그러니까 2차전지라는 게 자동차 이런 개념도 있지만 뭐 그런 거 있죠. 전자담배 이런 것도 2차전지 들어갑니다. 충전에 또 쓰잖아요. 3차전지는 뭐예요? 3차전지 같은 경우는 자가 발전을 해야 돼. 태양광 전지 뭐 이런 것들이 3차전지가 되겠죠. 자, 어쨌든 2차전지 글로벌 저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서 원래 2차전지도 그 삼성 SDI가 61만 원에 딱 진지를 구축한 겁니다.
진지를 구축하고 나서 주가가 빠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를 구축한 자리가 저항이 되겠죠, 일단은.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진지 구축한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이제 막 포탄을 쏘면서 오지 마, 여기는 내려오지 마 하며 총싸움을 해서 이겨낸 건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그 자리가 무너지니까 진지 구축 자리에 50%까지 빠진 거예요. 근데 워낙 2차전지는 수요 니즈가 많으니까, 물론 단가가 지금, 단가는 이제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게 금속 가격대, 선물 금속 가격대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했죠. 크루드오일, 내추럴 가스 같은 경우는 결국 내려올 거다. 에너지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도 150달러 예측했죠. 근데 제가 그때 120달러, 크루드오일 기준으로 120달러고 이게 타이밍을 100%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추럴 가스 같은 경우도 지금 러시아 쪽에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리스크 관리하면 된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40만원 50%잖아요. 자, 근데 이 40만원, 그러니까 50% 진지는 맞지만 40만원 정도가 최종 진지인데 안 왔으면 좋겠죠. 항상 우리 마음은 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제 박스 트레이딩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뭐냐면 이 자리가 일단 진지 구축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이 저항이 될 거고 어떻게 분할 매수를 잘하냐에 대한 관점이겠죠. 여기까지 내려올 일은 저는 20만원까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자, 대신에 이런 진지 구축 상황에서 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려고 했던 의지가 있는 구간 정도에서는 강력 포지션을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진지 하나 내려올 때마다 신용이 엄청나게 터집니다. 사실 이런 자리가 깨지는 이유는 뭐냐면 웬만한 건 다 막아낼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자리가 웬만한 건 다 막아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가 굉장히 해머급, 예, 뭐 인위전술 아니면 전부 다 흘러가는 흘러가는 현상, 쓸어내림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은 좀 체크해보면서 대응하고 적용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삼성 SDI, 뭐 LG 엔솔루션 등등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적인 부분들 보겠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죠. 결국 똑같잖아요. 자동차나 SDI나. 자, 요것도 한 4배 갔어요. 4배, 5배? 7사 28, 4배, 4, 5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다 4배씩 상승을 하고 나서 바닥부터 기준으로고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분들 여기서 있었기 때문에 큰 파동 내에서는 2배밖에 안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기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간게 배 아픈 거지. 실제로는 2배 정도 차익이 났다가 본전 온 거예요. 본전 오고 나서 지금 손실 구간인 거죠. 일반적인 개인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갔을까 벌었겠다는 생각이 벌 수 있는 구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물론 매도를 하고 여기서 사면 모를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현대차라는 기업은 결국은 요 구간 안에서 들고 있었을 거고 요 구간에 들고 와서 지금 이제 반대 매매가 터지는 건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가 조금 더 있었던 게 지지대. 지금 16만 4천 원에서 지지대. 그러니까 여기가 딱 구간이 있는 거예요.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자동차들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우리가 시총 상위 종목도 있지만 시총 상위 월드 클래스인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제가 손흥민 선수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월클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월드 클래스의 자격을 조건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현대차도 월드 클래스의 자격의 조건을 갖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갔으면 이런 자리, 지지대 자리, 이런 자리들이 이제 뭐가 돼요? 저항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시면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자, 주가 파동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거의 다 지금 수익인 사람은 없어지는 구간이에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파동에서 50% 이하로 내려오면 수익보다 손실 구조로 바뀝니다. 50%까지는 수익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0% 무너지고 나면 슬슬 매수하라는 이유가 이제부터는 수익 구간보다 손실 구간이 많고 거기서는 어쩔 수 없는 손절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부터 회사가 다 전제 조건은 뭐예요?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회사가 변하고 있으면 가끔 답답한 부분들이 회사가 변하면 주가 갑니까? 당연히 안 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갑니다. 다만 그 타이밍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맞춰줘야지만 가는 거예요. 늘 개인 투자분들은 두려움과 위기와 힘듦이 있죠. 그건 왜 그러냐? 내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도 많아요. 아, 내가 주식으로 항상 실패를 했고 내 계좌가 마이너스가 예를 들면 여기서 샀어요. 뭐 13만 원에 샀는데 6만 5천 원이 되면 마이너스 50%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용을 안 썼으면 버틸 수 있는 건데 버텼다고 치면 이렇게 날아가는 건데 항상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좀만 올라오면 된 줄 알지.
그리고 나서 날아가는 거죠. 이 구조상 지금은 내려오는 상황이고. 자, 보겠습니다. 기아차. 기아차가 현대보다 많이 갔어요. 이건 한 5배 갔습니다. 왜? 규모가 점점 작아지니까. 처음에는 2.5배에서 3배 갔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시총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 4배 가죠. 5배 가죠. 그러니까 시총 작은 것들의 효과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자, 기아차가 근데 잘 버텨요. 우리 현대차보다 지금 기아차가 주가가 지금 뭐 지지선이 74,000원대가 있긴 한데 50%가 한 번도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50% 구간, 그러니까 상승파, 원파에서 50%가 못 찍은 건 딱 두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75%가 현재 놀고 있는 종목들, 혹은 75% 근처에 움직이는 종목들은 정말 센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지금 기아차죠. 기아차가 이렇게 성장하게 됐던 거는 사실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예, 네, 디자인으로 승부를 많이 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패밀리카. 네,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현대하게 되면 성공나는 게 제네시스잖아요. 그죠? 기아, 제네시스나 뭐 그랜저, 소나타, 요런 라인. 딱 이게 딱 적혀져 있잖아요. 아, 현대차 하면은 요런 차구나. 기아차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소렌토. 그죠? 혹은 우리가 늘 카니발. 카니발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인기 많죠. 그 다음에 이제 K시리즈. 뭐 K7, 뭐 K9, K8. 뭐 시리즈들. 근데 이게 이제 젊은 층을 공략했어요. 왜냐하면 현대와 기아가 똑같은 모델링으로 갔으면은 오히려 좀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었어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약간은 중후한 맛 혹은 어떤 중형의 뭐 이런 건 각자 해석의 차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 나는 그런 디자인을 안 보고 샀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죠. 그냥 저의 어떤 생각적인 부분도 일부러 참고하시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아는 약간 세련됨 디자인 맛 이런 쪽에 로직을 좀 많이 잡았고 포커싱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잘 용인이 되고 이슈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잘 가고 특히 이제 우리가 SUV 쪽에서 SUV라고 하면은 뭐 소렌토라든지 뭐 이런 등등에서 좀 두각을 많이 받았고 특히 소렌토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인기를 받게 됐죠. 그러면 자동차 기업으로서는 조금 더 안정성 있는 국면의 모습을 보였고 다만 이것도 어느 정도 지금 손실이 크지 않으니 이런 것들은 일부 올라갈 때 큰 기업들은 좀 수익을 실현해가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스토리라인들도 알고 계셔야 돼. 단순히 그냥 내가 기업만 보는 것도 있지만 아, 내 실생활이잖아요. 자동차들은 주변에 있잖아요. 항상 누가 뭘 타지? 어떤 로직들이 있지? 어떤 구조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보시면 훨씬 더 좀 유리할 수 있는 구조로 좀 보실 수 있더라. 자, 이제 네이버가 나왔으면 누가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안 되는 섭섭한 국. 카카오죠. 카카오가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 대신에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은. 10배 갔어요, 10배, 원사이클이. 물론 2020년 기준으로 하면 25,000, 10배가 아니지만 이 사이클을 더 갔으니까 카카오가 10배 갔습니다. 10배를 가고 나서 제가 50% 이상이면 이제 손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10배는 이제 10배고로 간 거죠. 큰 종목이 10배고 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작은 종목은 10배고 해봤자 5천억이지만 큰 종목은 10배고면은 뭐 한 몇십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5조짜리 기업이 50조, 60조가 돼야지만 이게 이제 10배고가 되는 건데 역시나 위상은 두 개였죠. 클래시티라든 NFT 메타버스든 아니면 카카오톡 등의 플랫폼 기업을 관련된 이슈가 있는 거죠. 자,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얼마까지 내려와요? 65,0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50%가 욕인데 그 50%에서 원래 반발 매수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95,000원, 100,000원에서 반발 매수를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좀 특이현상. 신용이 많고 담보가 많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정말 차별화된 역량을 갖고 있어요. 물론 지금 플랫폼의 어떤 제재적인 부분들과 기술주로서의 우려감은 있지만 자, 근데 이제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요 정도에서 지금 지지라인이 나오는데 딱 그 전선에 왔어요. 그러니까 25%가 전선에 오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슬슬 반발 매수가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95,000원 어떻게 뛰어넘냐가 중요한 거죠. 이 종목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지금 뭐 전선 안에 있다 보니까 전선이라는 건 뭐야? 똑같은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지지 성질. 그러니까 저기 쳐들어와도 지켜줄 수 있는 성질이었는데 저기 쳐들어온 거죠. 저기 쳐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반발 매수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정도 구간이 오니까. 결국은 다른 종목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지지 구간, 전선 구간까지 오니까 반대 매매랑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반대 매매를 이겼던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서 공매도를 했어요, 제가. 우리가. 14만 원에서 공매도를 했다면 14만 원 곱하기 0.7, 그러니까 30%가 이제 조정을 받았다 쳤을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매로 하면 30%면 수익 훌륭한 거거든요. 자, 그럼 7일째 7, 4, 28, 98,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수익을 받고
만약에 14만 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7만 원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몇 프로 수익이고 50% 수익이잖아요. 50% 수익이면 이거 작은 수익에 큰 수익이 굉장히 큰 수익이잖아요. 50%에 대한 손실률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움직임이 이제는 반발 매수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된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제는 얼마나 시장이 잘 버텨주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그러면 어차피 이제는 쓸려 내려갈 수 있는 종목들은 많이 쓸려 내려갔어요, 구조상. 이제는 얼마나 자금력을 갖고 잘 튀어 올릴 수 있느냐. 근데 제가 그랬죠. 큰 종목이 맨 처음에 선방을 설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좀 돌아선다면. 근데 큰 종목은 한계가 있는 게 시총적인 부분도 있지만 자금력 부족으로 큰 종목이 가다가 멈추면서 작은 종목들로 로테이션이 돌 겁니다. 요게 이제 구조의 기본적인 로직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딱 리스트업을 해볼게요. 쫙. 자, 이제 코스피는 다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코스피 구조는 대충은 제가 다 이야기를 드렸죠. 그럼 이제 코스닥은 어떤 구조로 가냐 보니까 코스닥 1위부터 15위까지 제가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1위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예, 이제 시총은 지금 다 상의할 수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2차전지죠. 이제 적어볼게요. 자, 셀트리스케어는 바이오입니다. 자, LNF는 2차전지죠. 그러니까 상위에 2차전지가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는 게임이죠. 자, HLB는 바이오죠. 펄어비스는 게임이죠. 셀트리온 제약은 바이오죠. 알테오전은 바이오죠. 자, 그 다음에 첨보는 2차전지죠.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적을게요. 순서 없이. 아니, 순서가 아니라 라인 없이. CJNM은 엔터죠. 자, 이런 거 바로 리노공업은 반도체죠. 메타버스기도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엔터죠. 메타버스 연결됩니다. 위메이드 게임이죠. 자, 시젠 바이오죠.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솔브레인 2차전지죠. 자, 그러면 지금 15개 기업 중에서 2차전지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그죠? 꽤 있는 거죠, 그죠? 2차전지가 네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2차전지가 성장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총 높은 것들이지만 이걸 따라갈 수 있는 배수로 본다면 2차전지는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를 볼게요. 바이오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 다섯 개. 자, 바이오가 다섯 개입니다. 3분의 1이니까 약 30% 정도를 차지하죠. 자, 2차 전지 네 개, 바이오 다섯 개.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게임. 우리가 어느 쪽의 섹터가 핵심적인 사항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게임이 하나, 둘, 셋, 세 개예요, 세 개. 게임이 세 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게 엔터가 두 개. 그죠? 엔터가 두 개죠? 하나, 둘. 그 다음에 반도체가 하나. 자, 구조가 보이시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결국은 아무리 시장이 힘들어도 2차 전지, 그죠? 제약 바이오. 자, 게임 엔터 반도체 뭐예요? 메타버스죠. 이렇게 구조가 잡혀 있어요. 제가 그냥 방송에서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메타버스가 신사업의 구조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코스닥의 상위 종목을 보면 15개가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메타버스예요. 2차 전지랑 제약 바이오랑 메타버스 그것도 비슷하잖아요. 요거 5개, 6개, 4개, 5개, 6개잖아요. 이게 시장에 주도한다고요.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이 구조는 누가 갖고 있어요?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보이고 이게 살아나면 가는 거잖아요, 시장은. 2차전지 제가 4개가 갖고 있는데 2차전지는 2040년까지 성장한다고 그랬고 제약바이오는 신약 모멘텀이 불 거고 게임과 엔터는 어차피 블록체인 내년도에 또 비트코인 감소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랑 그다음에 최근에 대기업들, 삼성전자나 대기업들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결국은 제가 말한 구조잖아요. 제가 뭐 다른 얘기 드린 거 없잖아요. 시장은요, 2차전지, 제약바이오, 메타버스다. 이제 이해 가시죠? 더 없습니다. 상위 15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그래도 순서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장 지금 센 거는 2차전 진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온 거고 그 다음에 제약 메타버스인 거고요. 그죠? 이게 시장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뭐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종목들 중에 로테이션을 돌다가 이게 낙수효과처럼 나는 이제는 한계야.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높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90점에서 100점을 넘기는 거랑 50점에서 70점으로 넘기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여기는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 좀 공부를 하면 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되죠. 근데 90점에서 100점인 거는 교과서를 거의 다 외워야 돼요. 예를 들면 시험이나 치면.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돈이 많다 보고 있는 거는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100점 더 갈 수 있었던 건데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50에서 70점 갈 종목들 이런 걸 찾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혹은 뭐 40점에서 60점 갈 종목들 이게 이제 시총이니까 이제 이런 것보다는 우리 성과가 이런 쪽에 더 빨리빨리 나오니까 예전에 잘 될 때는 100점을 만드는 게 목표였다면 지금은 50점에서 70점, 40점에서 60점 만들 수 있는 주가들에 대한 상징 로직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인데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이게 텐벽을 갔어요. 10배를 가고 나서 이거는 안타깝지만 코스닥은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50%를 찍었어요.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었죠. 예, 회사 내 이슈가 있었는데 이 회사 내 이슈가 있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원래 여기가 지지선이 40만이 너무 쉽게 깨졌어. 근데 너무 쉽게 돌파했어. 종목이 특이해요. 그냥 쉽게 깨지고 쉽게 돌파하는데 우리가 이제 구조상으로 보게 되면 요 자리와 요 자리가 매력인데 30만 원대가 매력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 자리를 안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 구조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수익이면 정리를 할 수 있고 요런 전선 부분들 혹은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타이밍을 찾아보는 거죠. 아니면 요런 부분들. 근데 시장이 성장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50% 자리들 일반적으로 많이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죠. 이게 이제 산업의 어떤 성장성과 모멘텀과 펀더멘탈이 연결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는 의구심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뭐 여러 가지 로직들이 있겠지만 이것도 이제 5배 정도 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규모가 있기 때문에. 자, 셀트리온의 글로벌 마케팅 및 판매 독점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전선을 깼어요. 그죠? 두 번째 전선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면은 사실은 특별한 악재 없으면 지킬만 한데. 그쵸. 근데 이제 워낙 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건데. 어쨌든 시총 2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목적인 부분들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좀 전에 빨리 스킵을 했는데. 시장이 지지대를 연결해 보니까 2280이 보여요. 이제 오늘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2000이 보여요. 그러니까 방어 노선이 2280이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트레이딩 같았으면 제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2400이 맞아요. 이렇게 예측했다고요. 왜? 여기가 돌파했으니까 여기가 저항이니까. 근데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 어디서 지키려고 노력했느냐에 대한 로직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체크해봐야 될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지키려고 했던 자리가 2280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 포인트 파인 포인트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반발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갖는 거고 근데 이제 과거의 영광을 찾기가 어려운 게 물론 지금 여기가 지금 제가 이건 그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아이고 제가 그림을 마음이 똑발라야지 잘 그려지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를 깨지 말았어야 됐다고요. 전선이 깨지지 말아야 될 자리.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이런 박스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전선 기준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요로 아니면 여기 이제 요 전선들이 되고 저항전 과거 전선이. 근데 3000을 넘기는 진짜 어렵겠죠. 2000 여기에 이제 제가 전선을 두 개 그려 보면 여기 전선이 하나 있고 여기 2000한 6700 전선이 있거든요. 여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2800 전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선 자꾸 이제 박스가 만들어지면서 예전에 얘기했던 무슨 피? 대한민국은 또한 몇 년간은 박스 필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산업,
산업에 대한 성장과 흐름과 패턴과 구조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 코스닥은 미리 이제 50% 반등을 깼죠. 그죠? 419에서 1062니까 한 2.5배 정도 갔어요. 2.5배 가니까 책신원하기가 좋은 거. 책신원 한번 하면 화끈하게 하거든요. 책신원 하니까 이제 10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 책신원 하는데 안 되니까 750까지 깨지면서 반대매매까지 터진 거예요. 사실 이제 620까지 열려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정도 깨졌으면 여기 이제 깨졌다가 지금 바로 올렸거든요. 전선을 한번 이렇게 탁 들어갔다가 탈취해서 다시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시총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분간은 900포인트가 정말 마의 구간이 될 가능성이 커요. 900포인트는 지금 이렇게 연결되게 되면은 여기가 뭐예요?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해야 돼요? 시총이 큰 종목들은, 그러니까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기회입니다. 자금이 돌 데가 없으니까 작은 쪽으로 돌 거고, 시총이 큰 종목들은 이제 전선을 빨리빨리 체크해야 돼요. 어디 전선, 어디 전선, 어디 전선. 예, 우리 이렇게 딱 전선 딱 집어넣고 총싸움 하듯이 딱 총을 잡고 딱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 총싸움 하듯이 확인을 해서 이 구조 상황에서 로직적으로 예, 만들어지면서 예, 주가 변동성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예요? 코스닥이라는 거죠. 자, 시장에 대해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다 보니 우리는 위기보다는 기회의 흐름 속에서 이제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제가 이제 시장을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제가 강의하는 게 여러분들 사실은 요즘에는 뭐 이렇게 해서 급등주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매매합니다. 그런 것보다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떠한 부분을 보고 결국 증시를 갈 수 있을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는데 첫 번째 1.75% 금리까지 올라왔다. 여기서 0.75를 더하면 2.5가 되고 0.5를 더하면 3이 됩니다.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5부터 원래 내려온 거니까 한 번은 더 금리 인상 있을 거라 보는데 그 금리 인상하고 나서 말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천연가스와 크루드 오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랬죠. 크루드 오일 지금 올라가 이게 에너지의 근원 물가이기 때문에 이게 빠지면 금속이 빠지고 금속이 빠지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혀요. 왜? 이걸로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니까. 세 번째, 반대 매매에 대한 로직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 조금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그냥 저의 그 바람이라면 올라가면서 청산됐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는요. 왜냐면 이제 리스크를 느꼈으니까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청산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우리 분들 그래도 좀 덜 고통스럽게 올라가면서 청산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합당한 로직이겠죠. 그죠? 네 번째. 반대 매매 체크 1.75.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로테이션을 돌다 보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신성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데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전 저의 개인적인 생각 좀 달라서 그래요. 자꾸 예전 과거에 봤던 안정주라든지 생필품주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저는 그거보단 차라리 지금은 원래는 진짜 매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과거에는. 근데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왜? 언택트 시대가 됐고 시장이 확장되는 국면이 됐기 때문에 이 신성장이라는 부분들도 회전이 달라지고 패턴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신성장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걱정하지 오히려 이쪽에서 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 바이오 너무 좋게 본다라기보다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좋게 봐요 사실. 왜냐하면 대기업이 하는 걸 보자고 했죠. 저는 대기업을 따라갔을 경우에는 실패하지 않는 게 기본적인 로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돈은 자금은 흐르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고 물론 대기업 투자도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리고 많은 다수의 업체들이 진행하는 것들을 주목해보시면 좋다. 그게 뭐예요?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잖아요. 그리고 UAM이 나중에 하나 더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시장 조금만 정리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매매법 오늘 자 지지와 저항에서 오늘 재밌는 얘기를 드렸죠? 지지포착법이라는 건 뭐예요? 과거에 지지됐던 자리가 내려오게 되면 그 자리는 나중엔 저항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자리까지 만약에 급등을 했다 내려왔을 때는 오히려 그 자리가 일단 1차적으로는 매수 자리다. 분할해서 매수해서 그런 자리들이 항상 공략을 할 수 있는 자리고 우리 종목들이 그런 자리까지도 많이 왔고 또 많이 뺏기기도 했고 그러면서 좀 안정적인 게 됐다. 아마 월요일 날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월요일 날 주가가 잘 지켜진다면 이제는 뭐 대세 급락이나 큰 하락, 뭐 코스닥이 4%씩 빠진다거나 이런 리스크들이 많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언제나 응원하고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매주 일요일 여러분들 강의하고 있으니까 그 강의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늘 반복된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이걸 긍정 에너지 계속 갖고 반복하시면 꼭 긍정적인 일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성공하시기 바랬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주명이었습니다.